성공적인 골 재생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부위에 맞는 골 이식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치부, 상악동, 그리고 치조골 결손 부위는 골 형성과 체적 유지가 중요합니다. 인체뼈와 유사한 구조로 우수한 골 형성력을 가지고 체적 유지 기능이 좋은 이종골 에이오스를 소개합니다. 골 이식제는 신생골 형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에이오스는 인체뼈와 유사한 해면골 기공 구조와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해면골과 유사한 에이오스의 미세 기공 구조는 혈액이 유입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거친 표면은 피브린 네트워크가 잘 부착이 돼서 신생골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골 이식제는 체적 유지가 중요합니다. 에이오스는 보바인본을 원재료로 하여 체적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발치와 보존술, 수직 수평적 골 결손 부위 충전, 상악동 거상술 등의 임상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 이식제는 결손 부위에 따라 사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에이오스는 적응증에 따라 세 가지 타입의 라인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손 부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콜라겐 타입, 상악동 구치부 접근이 용이한 펜 타입, 사용량 조절이 용이한 바이알 타입 등으로 적응증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뼈와 유사한 구조로 신생골 형성 능력이 우수하고 시술의 편의성까지 더한 에이오스. 에이오스는 첫째, 신생골 형성 능력이 우수합니다. 둘째, 체적 유지력이 우수하여 다양한 골 결손부 치료와 예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콜라겐 블록 타입과 시린지 타입으로 시술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원장님과 환자 모두를 위해 에이오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